100번 문제입니다. 1번. 지금은 없는데요. 2번. 관심이 없는데요. 3번. 시간이 없는데요. 4번. 계산이 맞는데요. 101번 문제입니다. 1번. 신문을 읽습니다. 2번. 시간이 있습니다. 3번.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치마를 입습니다. 102번 문제입니다. 1번. 아이가 웃습니다. 2번. 아이가 없습니다. 3번. 아이가 있습니다. 4번. 아이가 익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1번. 안에 계세요. 2번. 안으로 가세요. 3번. 안녕히 가세요. 4번. 안녕히 계세요. 104번 문제입니다. 1번. 이렇게 해요? 2번. 어디에 가요? 3번. 어떻게 가요? 4번. 앞으로 가요? 105번 문제입니다. 1번. 건물을 지었습니다. 2번. 얼굴을 닦았습니다. 3번. 거울을 보았습니다. 4번. 월급을 받았습니다. 106번 문제입니다. 1번. 음식을 만들어요. 2번. 음식이 맛있어요. 3번. 의자에 앉으세요. 4번. 음악을 안 들어요. 10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이 딱딱합니다. 2번. 이 옷이 따뜻합니다. 3번. 이 옷이 따갑습니다. 4번. 이 옷이 두껍습니다. 108번 문제입니다. 1번. 입에 맞아요. 2번. 앞에 있어요. 3번. 잎이 많아요. 4번. 옷에 묻어요. 10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녁에 있어요. 2번. 제 옆에 있어요. 3번. 저 역에 있어요. 4번. 처음 뵙겠어요. 110번 문제입니다. 1번. 점심을 먹었습니다. 2번. 자리에 앉았습니다. 3번. 청소하지 않습니다. 4번. 좋아하지 않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1번.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2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번. 작아진 옷을 버렸어요. 4번. 집 살 돈을 벌었어요. 112번 문제입니다. 1번. 조금 먹는데요. 2번. 가끔 오는데요. 3번.
지금 없는데요. 4번. 자주 읽는데요. 113번 문제입니다. 1번. 지하실이 깜깜해요. 2번. 지하철이 깨끗해요. 3번. 가을철이 되었어요. 4번. 지하철이 가까워요. 114번 문제입니다. 1번. 창문이 닫혔어요. 2번. 충분히 마셨어요. 3번. 주문이 밀렸어요. 4번. 직원이 다쳤어요. 115번 문제입니다. 1번. 집에서 잡니다. 2번. 집에서 씁니다. 3번. 집에서 삽니다. 4번. 집에서 쉽니다. 116번 문제입니다. 1번. 가게가 가까워요. 2번. 찌개가 뜨거워요. 3번. 친구가 뛰어가요. 4번. 지우개가 두꺼워요. 117번 문제입니다. 1번. 찬물 있나요? 2번. 기침이 나요. 3번. 콧물이 나요. 4번. 고장이 나요. 118번 문제입니다. 1번. 편지를 받았습니다. 2번. 편지를 보셨습니다. 3번. 편지를 붙였습니다. 4번. 편지를 쓰셨습니다. 119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2번. 항공사를 바꿨습니다. 3번.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4번. 아줌마를 불렀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1번. 한국에 갑니다. 2번. 학교에 갑니다. 3번. 고향에 갑니다. 4번. 관광을 합니다. 121번 문제입니다. 1번. 우리 가족은 모두 4명이에요. 2번.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이에요. 3번.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이에요. 4번. 우리 가족은 모두 7명이에요. 122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5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2번. 저는 6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3번. 저는 7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4번. 저는 8살에 학교에 입학했어요. 123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아들은 5살이에요. 2번. 제 아들은 6살이에요. 3번. 제 아들은 7살이에요. 4번. 제 아들은 8살이에요.
124번 문제입니다. 1번, 6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2번, 7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3번, 8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4번, 9번 만에 시험에 붙었어요. 125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딸은 6살이에요. 2번, 제 딸은 7살이에요. 3번, 제 딸은 8살이에요. 4번, 제 딸은 9살이에요. 126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동생은 8살입니다. 2번, 제 동생은 10살입니다. 3번, 제 동생은 12살입니다. 4번, 제 동생은 14살입니다. 127번 문제입니다. 1번, 그 영화는 12살 이상 볼 수 있어요. 2번, 그 영화는 15살 이상 볼 수 있어요. 3번, 그 영화는 18살 이상 볼 수 있어요. 4번, 그 영화는 19살 이상 볼 수 있어요. 128번 문제입니다. 1번, 15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2번, 16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3번, 17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4번, 18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129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8살이에요. 2번, 저는 10살이에요. 3번, 저는 17살이에요. 4번, 저는 19살이에요. 130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내년에 16살이 됩니다. 2번, 저는 내년에 17살이 됩니다. 3번, 저는 내년에 18살이 됩니다. 4번, 저는 내년에 19살이 됩니다. 131번 문제입니다. 1번, 제 동생은 10살입니다. 2번, 제 동생은 12살입니다. 3번, 제 동생은 20살입니다. 4번, 제 동생은 22살입니다. 132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26살입니다. 2번, 저는 27살입니다. 3번, 저는 28살입니다. 4번, 저는 29살입니다. 133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친구는 26살입니다. 2번, 제 친구는 27살입니다. 3번, 제 친구는 28살입니다. 4번, 제 친구는 29살입니다. 134번 문제입니다. 1번, 과장님은 23살입니다. 2번, 과장님은 32살입니다. 3번, 과장님은 33살입니다. 4번, 과장님은 43살입니다. 135번 문제입니다.
1번. 제 아내는 33살입니다. 2번. 제 아내는 34살입니다. 3번. 제 아내는 35살입니다. 4번. 제 아내는 36살입니다. 136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33살에 결혼했어요. 2번. 저는 34살에 결혼했어요. 3번. 저는 35살에 결혼했어요. 4번. 저는 36살에 결혼했어요. 137번 문제입니다. 1번. 2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2번. 3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3번. 4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4번. 50살이 넘어야 대통령이 될수 있어요. 138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35살입니다. 2번. 저는 45살입니다. 3번. 저는 55살입니다. 4번. 저는 65살입니다. 139번 문제입니다. 1번. 아버지는 51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2번. 아버지는 52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3번. 아버지는 53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4번. 아버지는 54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140번 문제입니다. 1번. 우리 회사 직원은 40명입니다. 2번. 우리 회사 직원은 50명입니다. 3번. 우리 회사 직원은 60명입니다. 4번. 우리 회사 직원은 70명입니다. 141번 문제입니다. 1번. 장미꽃을 27송이 샀습니다. 2번. 장미꽃을 67송이 샀습니다. 3번. 장미꽃을 77송이 샀습니다. 4번. 장미꽃을 88송이 샀습니다. 142번 문제입니다. 1번. 회장님은 60이 넘으셨습니다. 2번. 회장님은 70이 넘으셨습니다. 3번. 회장님은 80이 넘으셨습니다. 4번. 회장님은 90이 넘으셨습니다. 143번 문제입니다. 1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60이 되셨습니다. 2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70이 되셨습니다. 3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80이 되셨습니다. 4번. 올해 우리 할아버지는 90이 되셨습니다. 144번 문제입니다. 1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204호에 살아요. 2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5동 1604호에 살아요. 3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9동 1204호에 살아요. 4번. 저는 한국 아파트 109동 1604호에 살아요. 145번 문제입니다. 1번.
1번. 이 책은 15,000원입니다. 2번. 이 책은 16,000원입니다. 3번. 이 책은 17,000원입니다. 4번. 이 책은 18,000원입니다. 146번 문제입니다. 1번. 갈비 1인분에 21,000원입니다. 2번. 갈비 1인분에 22,000원입니다. 3번. 갈비 1인분에 23,000원입니다. 4번. 갈비 1인분에 24,000원입니다. 14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가방은 20,000원입니다. 2번. 이 가방은 25,000원입니다. 3번. 이 가방은 50,000원입니다. 4번. 이 가방은 52,000원입니다. 148번 문제입니다. 1번. 이 바지는 35,700원입니다. 2번. 이 바지는 37,500원입니다. 3번. 이 바지는 45,700원입니다. 4번. 이 바지는 57,500원입니다. 149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옷은 45,000원입니다. 2번. 이 옷은 46,000원입니다. 3번. 이 옷은 47,000원입니다. 4번. 이 옷은 48,000원입니다. 150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지갑은 56,000원입니다. 2번. 이 지갑은 59,000원입니다. 3번. 이 지갑은 65,000원입니다. 4번. 이 지갑은 95,000원입니다. 151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자전거는 52,900원입니다. 2번. 이 자전거는 57,200원입니다. 3번. 이 자전거는 62,200원입니다. 4번. 이 자전거는 67,900원입니다. 152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운동화는 67,000원입니다. 2번. 이 운동화는 76,000원입니다. 3번. 이 운동화는 78,000원입니다. 4번. 이 운동화는 87,000원입니다. 153번 문제입니다. 1번. 중고 냉장고를 44,000원에 샀습니다. 2번. 중고 냉장고를 48,000원에 샀습니다. 3번. 중고 냉장고를 84,000원에 샀습니다. 4번. 중고 냉장고를 88,000원에 샀습니다. 154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세탁기는 23,000원입니다. 2번. 이 세탁기는 69,000원입니다. 3번. 이 세탁기는 89,000원입니다. 4번. 이 세탁기는 93,000원입니다. 155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침대는 6만 천 원입니다. 2번. 이 침대는 16만 천 원입니다. 3번. 이 침대는 26만 2천 원입니다. 4번. 이 침대는 61만 천 원입니다. 156번 문제입니다. 1번. 이 휴대전화는 만 원입니다. 2번. 이 휴대전화는 2만 원입니다. 3번. 이 휴대전화는 10만 원입니다. 4번. 이 휴대전화는 20만 원입니다. 157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컴퓨터는 160만 원쯤 됩니다. 2번. 이 컴퓨터는 180만 원쯤 됩니다. 3번. 이 컴퓨터는 240만 원쯤 됩니다. 4번. 이 컴퓨터는 260만 원쯤 됩니다. 158번 문제입니다. 1번. 이번 학기 등록금은 360만 원입니다. 2번. 이번 학기 등록금은 380만 원입니다. 3번. 이번 학기 등록금은 460만 원입니다. 4번. 이번 학기 등록금은 480만 원입니다. 159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오토바이는 270만 원입니다. 2번. 이 오토바이는 670만 원입니다. 3번. 이 오토바이는 720만 원입니다. 4번. 이 오토바이는 760만 원입니다. 160번 문제입니다. 1번. 이 자동차는 10만 원입니다. 2번. 이 자동차는 100만 원입니다. 3번. 이 자동차는 1000만 원입니다. 4번. 이 자동차는 1억 원입니다.